여러분 안녕.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오늘 오전에 행사가 있고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진짜 빠르게 지원서 하나만 제출을 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조금 급합니다. 15분 안에 지원서를 다 쓰긴 했거든요. 근데 제출을 어제 안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내일까지이긴 한데 그래도 이왕 만들어 놓은 거 빠르게 제출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출할 건데요. 미리 좀 확인을 한번 하고. 네, 오렸습니다.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집에 와서 공부할 때 봐요. 저는 내일 이 스터디 시험이 있어서 그 상식 퀴즈를 보는 그 신문 상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주, 12월 2주, 저는 이제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4개 PDF 파일로 다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어도비에서 파일 합치기를 하면 돼요. 그 파일 합치기를 한국 경제로 바꿔서선 되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지식이 되게 좀 그런 키워드를 정리할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저장 완료했고요. 이거를 이제 PDF 합치기 파일 결합 여기에서 네 개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결합을 시키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저장을 해서 얘는 이제 아이패드 옮길 거고요. 코로나 연극과 북캡 이렇게 두 개 이번 주에 쓰는 글을 쓸 예정이라 퇴근한 것도 프린트를 해야 돼서 상식 공부 요거 이렇게 해서 얘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거 프린트를 먼저 좀 할게요. 오늘 어차피 시간이 조금 남아서 프린트를 해올게요. 프린트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이번 주 논제가 정해져서 그거를 지금 이제 복붙을 할 겁니다. 연극화와 저널리즘. 7, 북핵, 초고. 다 한 번씩 조금 써봤던 거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북핵, 초고. 한번 좀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오케이, 저는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이거만 이따 집에 와서 마저 서류를 제출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버스하고 노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집에 왔습니다. 아까 프린트한 논술이고요. 저는 지금 서류만 하나 제출을 하고 아, 저 뭐 샀냐면요. 제가 오늘 삼성 그 S22 행사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 주셔가지고 초콜릿 받았어요. 이거랑 과일모찌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거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까 하나 샀고 오랜만에 아오 베이커리에서 빵 샀어요. 자라에서 정말 이 조망만한 게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원피스 샀어요. 예쁘죠? 피팅룸에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류만 빠르게 제출을 하고 씻고 잘게요. 제가 씻고 바로 침대에 눕는 걸 좋아해서 서류 제출하고 아까 옮겨놓은 상식을 좀 공부를 하고 씻고 잘게요. 우선 이것들을 갖다 놓고 빠르게 조져봅시다. 귀엽게 이렇게 제 이력이 표시가 되네요. 저는 이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제출. 네. 제출 완료. 제출 완료. 그러면 와우, 화장이 모조리 무너졌군요. 네, 저는 이제 씻을 거예요. 아,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오늘 오전에 행사 갔다가 저의 약속 갔다가 집에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방금 서류 하나 제출하고 이제 세수하고 공부를 좀 더 하다가 잘 거예요. 오늘 씻을 때는 제가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메이크업 클렌징 스틱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정말 화장실에서 방금 꺼내온 거거든요. 지금 정말 많이 써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만큼 나왔네. 진짜 다 돌린 거거든요. 이만큼 나왔어요.
하도 많이 써서. 저는 원래는 클렌징 밤이나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그 이후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요. 근데 이 마이달리아 메이크업 딥클린 스틱은 이 제품 하나로 피부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진짜 말끔하게 1차 세안만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가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제품을 열고 그럼 이 뚜껑을 열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오면 밤 형태의 스틱을 이제 메이크업을 한 얼굴에 문질러주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이 밤 형태의 스틱을 그냥 얼굴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돼요. 이렇게 너무 간편해서 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호캉스 같은 데 갈 때 진짜 잘 가지고 다니고 진짜 메이크업이 거의 99.9%가 제거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 성분들로 가득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얘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면 얼굴이 좀 되게 편한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눈을 안 쪘고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이 얼굴에 메이크업이 다 녹았죠. 다 빨리 화장실 가서 지워야겠네요. 오늘처럼 이렇게 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한 날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클렌징이 돼요. 이번에는 위에 달린 이 실리콘 브러쉬를 이용해서 손이 닿지 않는 이런 코 속에 이런 모공 잔여물들까지 다 제거를 해줄게요. 저는 이제 얼굴에 물만 하고 오겠습니다. 같이 할까? 짠! 메이크업을 모조리 지우고 왔습니다. 말끔해졌죠? 아 빨리 스킨케어를 해야겠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내일 월요일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MBC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곳에 다녀요. 그게 이제 MBC에서 주최하는 기자 양성학교 같은 건데 MBC랑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기자 PD 양성학교?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이렇게 선발 과정을 통해서 뽑힌 25명의 기자랑 PD 지망생들을 이 이제 학교 같은 느낌으로 학교보다는 좀 학원에 가깝죠? 대학원? 뭔가 야간대학 같은 느낌? 또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제 매일 저는 상암에 있는 MBC로 내일은 오전 9시에 제가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평소에 살던 삶보다 훨씬 바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 쉬었는데 이제 쉬지도 못하고 아침 9시까지 스터디를 가야 돼서 9시에 이제 강남역에 가요. 네, 이제 점심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한 7시 좀 전에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일 스터디에서 상식 퀴즈가 있어서 그 상식 퀴즈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자러 갈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9시까지 강남역에서 스터디가 있어서 9시까지 강남역에 가야 하고요. 그리고 스터디가 1시에 끝나요. 아, 오늘 정말 헬 스케줄. 그래서 그 끝나고 저는 상암으로 아예 넘어갑니다. 약속을 아예 상암에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1시에 끝나면 2시에 상암에 가서 상암에서 머리를 좀 안 말랐는데 머리를 조금만 말려볼게요. 시사상식 퀴즈를 보고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논술을 하나 쓰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고 지난번 했던 것까지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점심 약속 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좀 하다가 6시 반에 있는 저널리즘 스쿨을 갔다가 집에 올 거예요. 그러면 11시예요. 안 그래도 바쁜 일상인데 제가 그 저널리즘 스쿨을 다니면서 조금 더 바쁘게 살 것 같아요.
저널리즘 스쿨을 다니는 이유는 결국엔 그 저널리즘 스쿨도 기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스쿨인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저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고, 내가 뭐 10보를 하기 전에 취준생 기간에는 그걸 다니면서 진짜 현직 기자 그리고 현직 PD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지원을 했고, 사실 뭐 안 다니는 게 목표였죠. 왜냐면 안 다닌다 이곳 이미 취업을 했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뭐 다니게 됐으니 이왕이면은 조금 더 현직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그런 기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아, 오늘 너무 배고플 것 같거든요. 하루 종일 거의 뭘 못 먹, 그러니까 점심 먹는 거 빼고는 먹을 시간이 아예 없으니까 오늘은 아침에 어제 산 아워베이커리 핫 바질 스틱을 조금만 먹고, 그 먹으면서 오늘 시사상식 시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젯밤에 다 못하고 잤어요. 너무 졸려서. 왜 머리야, 버텨줘. 넌 할 수 있어. 아무튼 밥 먹으러 갑시다. 저에게는 이제 30분에 먹고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맛있다. 저는 공부, 일을 닦고 공부 마저 하고 나가볼게요. 안녕. 강남역 도착했습니다. 아, 졸려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오늘도 역시나 1박. 내 사전에 지각이란 없다.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2시간 정도 남아서 여러분 저 졸업해요. 학위 수여식 및 학사 가운 빌려주나 봐요. 8일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오 마이 갓.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 10분 전.
가자. MBC 가자. 저는 남은 커피를 싸들고 MBC 갑니다. 오늘 뭔가 개원식인데 그게 MBC에 방영이 된대요. 얼마나 수치풀이랄까. 어쨌든 뭔가 상암은 진짜 너무 멀어서 올 일이 없는데 여기 온갖 방송국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런 뭔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저는 MB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출입증도 준대요. 굿! 수업 끝 집 갑니다. 여러분 전 지금 집에 왔고요. 이걸 받았어요. 이렇게 아까 사진으로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이어리랑 살짝 견학 갔다 온 느낌? 그다음에 이렇게 달력 이렇게 받고 내 다이어리가 너무 궁금해서 뜯어보고 싶었어. 나중에 여기서 인턴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제가 취업을 못하게 되면은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결국에는 기자가 되고 나서도 그 대기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레기로 남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어쨌든 오늘 배우는 것 자체도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분명히 아 그냥 노트구나. 아, 좋아, 아주 좋아. 다이어리 아니면 더 좋아. 아주 좋아. 책도 주셨나요? MBC 60년 영광과 도전. 네,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잘 거예요. 저는 오늘은 제가 집에 와서 뭘 하려고 계획을 세웠냐면 저거 신문만 하나 읽고 자려고. 오늘 진짜 피곤한데 뭔가 막상 하루를 이렇게 딱 뿌듯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완전 열심히 달리면서 뿌듯하게 끝내고 나니까 뭔가 개운하면서 안 피곤해요. 천성이 평생 일을 할 팔자인가 봐. 어쨌든 세수하고 씻고 그다음에 신문. 오늘의 신문만 이걸 읽고 잡시다. 굿! 예스 굿! 깨끗한 인간이 되는 첫 단계 우리 메이크업을 지워볼까요? 그냥 화장실에서 바로 대령해 왔습니다. 진짜 다 썼어요. 괜찮아요. 저에겐 두통이 될 거. 근데 이게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간편하기도 한데 되게 저자극이라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도 자극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딱히 유화 과정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스틱으로 문지르기만 하고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전에 밤이나 오일 사용했을 때는 그걸 덜어내고 사용하면 뭔가 양 조절도 좀 잘 안 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얼굴에 갖다가 문지르기만 하면 되니까 딱 필요한 양만 사용해서 좋아요. 남는 거 없고. 오늘같이 메이크업을 진짜 좀 너무 많이 진하게 했다 하는 날에는,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메이크업을 거의 하루 종일 지금 14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는 클렌징폼의 뽀득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야지 좀 뭔가 제대로 클렌징이 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폼 클렌징으로 한 번 더 씻어줄게요. 스틱으로 문질렀으니까 저는 지금 클렌징폼 하고 오겠습니다. 뽀득뽀득 안녕하세요. 문뽀득입니다. 스킨케어만 마무리하고 신문을 읽고 잘 거예요. 근데 오늘 MBC 저널리즘 스쿨 갔다 왔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취업을 넘어서 이 기자가 된다면 그 기자가 됐을 때 삶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거를 통해서 쌓는 그런 커넥션이라든지 뭔가 등등등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해준 날이었습니다. 잘 다녀볼게요. 물론 사실 제 성격상 저는 여기서도 그 스쿨에서 다 배울 때까지 지원하지 말고 한 막바지쯤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지 같은 데 써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성격상 취준생 입장이면은 뜨는 거를 그냥 눈 뜨고 보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일 것 같은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널리즘 스쿨은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여름에 인턴 할 기회도 있고 되게 오랜만에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되게 수업도 너무 재밌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잘 다녀보고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25명의 동기들하고도 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그 꿈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리더가 되고 그런 이끄는 키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강연을 해주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시간 단 30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알차게 보낸 하루가 더 즐거웠다. 내일은 그래도 언주역이라서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직장이 집 가까운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는 아니지만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만 그 어디서 일을 하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지우는 루틴들을 비롯해서 저의 이틀간의 일상을 보여드려봤는데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열심히 재밌고 유익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도 행복한 알찬 하루 됐어요.